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입니다. 그리고 다 아시죠? 화면 상단 우측을 터치를 하시면 점 3개가 나옵니다.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언어로 선택을 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요. 저희 채널 활용법은 옥스윙 바이블 좀 보시고요. 그리고 판도라 시리즈가 있습니다. 요 시리즈를 쫙 보면 아, 이병옥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레슨 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.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. 제가 거의 뭐 처음으로 긴 팔을 입은 것 같습니다. 뭐 흰 뭐 맨투맨 티셔츠는 입은 적이 있지만 긴 팔을 입은 이유 너무 많이 추워요. 추운데 뭐 필드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레슨이 아니라 이 실내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하시잖아요. 우리 옥팸 여러분들은 이병옥 레슨 보고 꼭 해보러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실전 스코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습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저에게까지 레슨을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은 심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옵니다.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스카이캐슬이라고도 하죠.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. 와서 이제 저한테 레슨을 받아요. 그러면 저한테 뭐 L2L도 배울 것이고 아래서 위로 치는 것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 먹이기 있잖아요. 먹이기도 배울 것이고 그런데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 이분들의 루틴 한번 보세요. 그럼 가운데 이렇게 가거든요. 뭐 클럽이라도 놓으면 정말 다행.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대로 발부터 이렇게 맞추죠. 발부터. 자 그리고 놓고 아니면 그립 이렇게 잡고 가거나 아니면 놓고 잡거나 그리고 제 머리를 한번 보세요. 한 번도 지금 타겟을 안 봤어요. 그런데 또 이렇게 봅니다. 그럼 뒷땅 쳤다는 걸 알면서도 가운데로 가면 하, 내가 그래도 이병옥이가 시킨 대로 약간 먹이고 있구나.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돌고 있구나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레슨은 먹이기만 할 줄 알면 더 이상 뭐 드릴 게 없습니다. 물론 프로로서 디테일하게 감각적인 부분,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 먹이기, 먹이기, 아래서 위로 해가지고 스핀 먹이기, 포핸드 드라이브를 갖다가 먹일 수 있는 정도가 돼서 되면 딱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거칠게든 뭐든 감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몫이라는 거예요. 레슨 받을 필요도 없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. 먹이기만 배웠으면 그냥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한번 먹여보고 뭐 손목이 유연해서 손목 스피드가 좋은 분들은 막 쫙쫙 돌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옆으로도 돌릴 수 있지만 꼭 뭐 옥스윙이 뒤에서 들어오는 그런 스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래서 이렇게 올려서 칠 수 있는 스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스윙이 커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죠. 중요한 건 뭐예요? 그냥 여기에서 딱 있으면 아유 그냥 먹이자 이렇게 해서 먹였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. 계속 먹여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막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. 계속. 그럼 여러분들 골프 끝난다고 그랬잖아요. 시키지도 않은 연습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가 그토록 교수가로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게 먹이기 아니에요. 확 아래서 위로 스핀 먹이기. 그쵸? 포핸드 드라이브. 골프라고 뭐가 달라요? 탁구랑 테니스랑. 똑같은 운동 방향인데 다만 공 아래에 있는 거 건져 올리는 건데 근데 아래에 있는 거 건져 올리지 못하니까 자체 로프트도 좋고 거기다 글브까지 파줘서 백스핀까지 만들 수 있게 해준 거 아니에요? 그쵸? 그럼 이게 됐어요. 그러면 이제는 진짜 연습을 할 때 어떠한 태도로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.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그 에이밍하고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에이밍은 따로 그 레슨 주제를 잡으려고 했는데 굳이 그러면
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딱 보면 우리의 타겟은 어디냐면 이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카메라 타워가 기준입니다. 카메라 타워가 기준이에요. 그러면 이 공과 만나는 게 지금 카메라 타워 쪽이거든요. 그런데 어드레스를 하면 전부 어디에 신경을 쓰냐? 이 밑에 매트 귀신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. 크, 뭐 정사각형, 직사각형, 발 11자 맞출 수 있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어. 그냥 이렇게 하면 죄진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죄진 것 같아. 무조건 11자 놔야 돼. 그다음 공 어디에 딱 있어야 돼. 그냥 정확하게 막 니은자, 기역자 맞아야 돼. 티자 맞아야 되고 막 그래. 아 밖에 나가면 없잖아요 이거. 그럼 저한테 그래요. 아 그나마 여기서라도 있어가지고 맞춰둔 습관이 들면 밖에 나가면 그래도 좀 연습이 될 거 아닙니까? 아 동의합니다 그 말에는.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의 몸에 익히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맞추고 끝난단 말이에요. 거의 그래요. 그러니까 실내에서 잘 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적응력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. 밖에 나가서 망하고 왔다는 분들이 다 그런 케이스예요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?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. 서더라도. 자,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. 제가 그 카메라 타워를 보면 어디 있는 느낌이냐면 제 어깨보다 훨씬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딱 바라보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카메라 타워잖아요. 카메라 타워보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가 12시면 11시 방향으로 제가 조준을 하고 서 있는 것 같아요. 필드 가면 그런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맞추고 치니가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딱 보면 어드레스를 했는데 딱 보니까 오, 왜 이러지? 왜 카메라 타워가 이쪽에 있지? 이게 정상적으로 에이밍을 한 거예요. 얼라인먼트를 한 거고. 왜냐하면 내가 늘 보는 선은 어깨선이에요.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면 어깨선을 갖다가 저기 카메라 타워에 맞추잖아요. 이렇게 맞추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드 나가면 대체로 오른쪽으로 서 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러면 이번 겨울에 연습을 하면서 실내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 에이밍과 얼라인먼트에 대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딱 맞춰 섰을 때 내가 본 것보다 타겟은 우측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딱 발 맞추고 서서 계속 보는 거예요. 오, 완전 불편한데? 왜 타겟이 이쪽에 있지? 왜 이쪽에 있지? 이러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공을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. 이 그림 속에 내 공은 뭐 어디에인가에 깃대가 있겠지만 요 근처로 떨어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먹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. 딱 놓고 아, 저쪽으로 먹여야 되겠구나. 저쪽으로 떨어지게끔 먹여야 되겠구나. 계속 가운데로 가게끔 먹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. 먹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. 뭐 이번에 잘 갔어요.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가운데로 떨어졌어요. 또 제가 이제 치는 거 잘 보세요. 여기서 보면 아, 어느 라인으로 그려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. 그리고 이렇게 서긴 하지만 발 뭐 11자가 됐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아, 타겟이 내가 섰을 때보다 우측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내가 정렬을 잘한 거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본 다음에 좀 더 많이 돌려가지고 돌아오게 할까?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좀 낮게 해서 돌아오게 해볼까?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뭐 야 이병옥이 너는 말이야 넌 그걸로 밥 먹는 애니까 이렇게 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치냐? 이렇게 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. 늘상 어떻게 치건 간에 무조건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해서 먹이라고 그랬잖아요. 무조건.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이게 먹이는 거였죠? 앞으로 먹이다, 맥이다, 무기다. 뭐 아무튼 뭐 다 좋아요. 또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의 가장 핵심은 공하고 자꾸 바닥만 보면서 막 이러고 있지 말고 딱 보면서 오, 타겟이 저쪽 그리고 그냥 맞았다는 대충 쓰세요. 대충. 정확히 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저쪽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. 신경을 쓰면서 얘를 먹인다는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끌고 내려서 어떻게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먹여가지고 저쪽으로 보낼 거냐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서 이번에 높게 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좀 덜 먹었어요. 그래도 얘는 굉장한 유효타가 되는 거예요. 드라이버도 마찬가지, 웨지도 마찬가지 먹이는 거예요. 자, 드라이버. 드라이버면 조금 거리를 200한 30m에서 50m 사이를 칠 거니까 가서 보고 제가 지금 왜 저기 더 있지? 아이언은 가까워서 좀 그랬지만 이렇게 서니까 타겟이 완전 이쪽에 있어. 이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인정.
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인정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. 필드에서. 안 그러면 되게 불안해요.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점점 이렇게 돌아. 불안하니까. 이렇게.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서 있어. 그러니까 다 우측으로 그냥 터지는 거예요. 우리 터진다는 표현을 합니다. 자, 가서 보고 먹이는 거예요. 우측으로. 해서 돌아 들어오게 쭉 먹여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번에 굉장히 각을 크게 잡았구나. 그렇게 갈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그 비거리 로프 설명드렸잖아요. 저는 지금 굉장히 플랫한 그런 라이였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저쪽으로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각을 좀 세워야 되겠다. 아 그러면 가이드볼 노란색이 저렇게 갔었으니까 그 느낌으로 해서 약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치면 그렇게 막 크게 돌아가는 그런 라인이 아닌 여러분들 스타일에 대해서 일단 많은 먹이는 그러한 스킬은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. 계속 바닥에서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보고 제가 굉장히 촉다운을 짧게 잡으라고 했죠. 가면 보고 막 보고 저쪽이 저쪽에서 해가지고 계속 이것도 먹이는 거예요. 먹이는 게 기본. 그 다음에 나중에 응용을 할 때 안 먹이는 게 응용. 근데 여러분들은 못 움직이는 안 먹이는 것만 지금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. 이것도 먹인 거잖아요. 지금 인스핀으로 먹인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손 쓰지 마세요. 골반 돌리세요. 임팩트는 되지. 근데 여러분들에게 감에 의해서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쉽게 주질 않아요. 손이 죽으면요. 골프 절대 안 늘어요. 손으로 그냥 진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만큼의 그래서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. 먹이기. 아래서 그냥 팍 위로 팍 팍 정리해드리면 연습을 하실 때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막 하지 말고 그래서 먹이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라인을 잡을 거냐는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거에 혈안이 되지 말고 왜 먹이다 보면 어떻게 끌고 내려오고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왜 전부 인아웃 스윙도 만들 수 있고 순간 이런 식으로 손을 써서 쭉쭉 먹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금방 생기거든요. 금방 생겨요. 골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힘주고 있는데 약간 예전에 탁구 치던 느낌 그 다음에 비스듬히 때리는 느낌을 쳐보세요. 그러면 금방 해요.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저희 최고령 회원님 83세 분이신데 180을 치시더라니까 드라이버를 두 번째 시간인데 말아먹이기 이 표현은 좀 그래도 말아서 먹이세요 그랬더니 200도 가겠어요. 제가 나중에 그분 200 치시는 영상을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먹이기가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공을 칠 수 있어야 된다. 그리고 공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타겟과 소통을 해야 된다. 다만 타겟과 소통을 할 때 바닥에만 의존을 하면 이쪽과 어떻게 생긴지에 대한 인식 그런 교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아 내가 타겟보다는 어깨가 왼쪽을 향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거에 대한 인정 인식 후에 인정을 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면서 필드에 가면 타겟이 있으면 이렇게 어깨를 맞추는 게 아니라 타겟보다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서는 그런 형태에서 빵 쳐서 공을 말아 때릴 수 있는 이러한 루틴을 잡게 되면요 골프가 굉장히 쉬워지고 골프는 뭐 늘 어렵지만 비교적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스코어보다는 더 나은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건 저 믿어보셔도 됩니다. 아셨죠? 오늘 레슨 좋았죠?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꽉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